기적만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와. 어우, 기대가 되죠. 지난번 낙점. 강하게 때립니다. 역전에서 뽑아낸 팀포인트. 63대 64. 동점을 만듭니다. 또 에이스만 다 데리고 갔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떴다 그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 팀 국적이 다 시차가 좀 차이가 나는 애들이네. 저쪽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부러 불렀네. 저희도 그랬어요. 이쪽은 태국, 일본. 아, 지금 유럽 쪽 있었어요. 저기. 유럽 누가 있어? 이거는 그 전날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네. 팀은? 나탈리아, 파이팅! 저쪽 팀 얼굴이 다. 나 이쪽 팀을 응원하게 되네.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 이제 국내 팬들에게 나띠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팀 월드의 주장, 김연경 선수가 이제 팀 스타의 주장이 돼서 이 선수 간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제일 친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맞아요, 제일 친해요. She's a great friend and she was always for me an example and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세계적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주니까 기쁘다. 그치. 듣기에 기뻐.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 이제 국내 팬들에게 나띠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게임을 통해서 팀을 선발을 했고요. 서로가 뽑은 이 팀을 가지고 70점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염혜선, 이동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뭐야. 열심히 해. 시작부터 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잘 봐. 합타! 시비 됐죠? 반격 퍼즈치! 제자리 강타! 데이나이드 시점. 이윤정 올려놓고 연타로 받았어요. 받았어. 제자리. 나탈리아가 받습니다. 어렵게 들었어요. 리셋킥. 잡아놨어, 잡아놨어. 그렇지. 자, 살리는 만의 크로스. 반대편으로 권차로바 이번. 권차로바 맞겠죠. 힘들게 쳤다 이번에. 권차로바 약하게 흐른 약진. 한번 더! 주혁이 뭐해? 뒤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야? 길어지면 진짜 힘이 다 빠지지. 엄청 힘들죠. 빠지는데 재밌진 않아요, 근데? 보는 사람만 재밌고. 보는 사람만 재밌고. 맞아. 힘들죠. 진짜 보는 사람만 재밌고. 네. 선수 힘들고, 중계진 힘들고. 그렇죠. 말 계속 해야 되지. 네. 힘들면 그만해. 힘들면 그만하면 되지, 뭐. 형이 우리 프로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방귀 조심해라. 어? 뻥, 뻥, 뻥이 나면 나다. 이윤정, 어디로? 백허 스파이크! 아, 급작 잡아. 아, 김현정 선수. 아, 그 슬라이딩 했어야죠. 그걸 놓칩니까? 아, 내가 중계하면 이런 식으로 할까? 몸값이 얼만데? 아니, 제가 지금 브루킹을 떠는데 어떻게 슬라이딩을 합니까? 아, 그래도 그 얼클인데. 그래요. 무릎 보호대 했는데 하긴 했어요. 화났다. 아, 다시 나왔다. 나왔어. 저 눈빛 나오면 약간 열받은 거야. 열받다기보다 좀 집중하고 있다. 같은 얘기죠. 아, 저기요. 그 집중이랑 열받은 거랑 다르잖아요. 아우, 세다. 세다. 미쳤다. 그래서 왼쪽으로 빠르게. 아, 김영경의 들어갔어. 들어갔어. 김영경. 김영경 선수도 어제 아주 아들 보고 축구했네. 아, 잘 쳤다. 저길 찍네. 와, 잘 찍었네. 나타미야. 우와. 월드가 20대 10으로 앞서갑니다. 자, 팀 스타에서 결국 김연경과 본차로 받았는데 다시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연경 씨 나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미 달라져야 될 텐데. 달라져야 될 텐데.
잘했다. 진짜 배구였어요. 진짜 배구하려면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돼요. 일부러 연습할 때도 얼굴 맞추지 않아요, 막? 그런 건 아닌데 어릴 때 약간 그런 것들 많이 하긴 훈련하긴 그죠, 해요. 그죠. 공에 대한 무서움 없게끔 막 그래. 때리면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여배선 김연경. 김연경 선수가 의도적으로 맞춰서 선수의 손을 정확하게 맞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벤트 경기니까. 네, 이거는 급하게 푸시는 거. 저 진정 봐, 살리는 거 봐, 저. 와, 이거 살렸어. 이걸 살렸어. 와, 여유있다. 팬 서비스까지. 이벤트 경기니까. 저 까불 때가 아닌데. 아, 받았어요. 오, 저걸 받았어. 받아요. 넘겨. 게임 맛있게. 남겨줘야 돼. 게임 맛있게 하네. 와. 아니, 세려가 뭐예요? 나갔어. 점수가 너무 비슷해요. 진짜 재밌었겠다. 우리 뭐 거실에 모여서 올림픽 보는 것 같아. 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파리. 서브의 나탈리아. 서브 쳐! 아, 대답하시네요. 네. 하나 앞서 이거는 그 나탈리아 선수의 서브를 제가 좀 미스를 한번 했습니다, 리시브. 네, 근데 그 포인트가 조금 좀 에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열받았습니다. 입이 살짝 돌아가네. 에러였다고. 입도 에러났어요. 에러였다고. 라자레바. 아, 잘했네. 지금 동점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와, 이거 무서운데. 아, 김현중 좋았는데. 식빵한 게 F였죠. 그래서요? 아, F야. 봐봐, 이거 봐. 맞춤형이네. 맞죠? 2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엄청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여자 배구 올스타전 승리팀이 될지. 팀스타 볼럼치세 썹니다. 받았어요. 그걸 받아내네. 안 돼! 달려듭니다! 자! 일부러 저렇게 하려고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동점 만들려고? 어떻게 저게 나오지 근데? 매치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이윤정 나탈리아! 차이를 이겼습니다. 야. 김혜영 경기, 이태리 경기 다 이겼어. 네. 승리의 요정이네요. 김범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1점 차이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마지막 3세트에는 2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간 그 장난과 진지의 그 사이에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오늘 정말 그 점수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너무 재밌는 경기를 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와, 저 아주 좋다. 시간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 선수가 할 때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번에. 아, 있는 거 나는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선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쫄아있네요. 아니에요. 아니고. 네. 다 기가 죽어 있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던 거 같아요. 다들 그치. 라운드 숄더가 돼 있어. 아니에요. 출범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단 설 뭐야 재단 설 사업을 항상 꿈꿔왔기에 더욱 예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였고 다양한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왜 잡아? 인재를 왜 텔레반이야? 인재를 왜 잡아? 인지를 잡아놓고 가벼워서 인지를 발견했어. 아니 나 말 잘했는데 왜 저렇게 나가는 거지? 아니 저 정확하게 인지라고 다시 한번 다양한 보세요. 스포츠 인지를 왜 잡아 왜 발굴하니? 다양한 스포츠 인지를 발굴하고 정확한데요? 인지를 잡는 게 아니라 발굴할 수가 있어요? 나 되게 말 잘한 줄 알았는데 저런 게 있었구나. 스포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끼치는 거? 유소년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아마추어, 프로리그, 국가대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아예 없었는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기획 2의 김연경, 뭐 3의 김연경 뭐 계속해서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이번 재단도 결국은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